무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암시를 생활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에만 고개를 좀 끄덕거리고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해요. 진짜 발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자기 암시를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무의식의 특징을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로 암시를 시작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하고 무의식의 여섯 가지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서 인생을 바꾸는 자기 암시를 꾸준히 할 수 있게 잘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1938년 미국 테네시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이름 모를 병을 네 달째 앓고 있었던 60대 남자가 있었어요. 체중이 23kg 정도 빠졌고 사경을 헤매는 상태였죠. 담당 의사인 도어티는 처음에 폐결핵이나 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의심했는데 그 어떤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고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육체는 날로 약해졌고 이제 곧 죽을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던 아내가 의사에게 개인 면담을 신청해서 남자의 그 비밀을 털어놓게 돼요. 남자의 병이 부두교의 저주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는 부두교 의식이 성행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두교 사제와 언쟁이 붙은 겁니다. 화가 난 사제가 늦은 밤에 남자를 공동묘지로 불렀고 악취가 풍기는 액체에 담긴 병을 남자 얼굴에 대고 흔들면서 죽음의 저주를 내렸다는 거였죠. 그 이후로 남자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으로 믿게 된 겁니다. 절망한 남자는 그때부터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파격적인 치료법을 고안해냅니다. 남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 전에 남자에게 저주를 건 부두교 사제를 만나서 무력으로 저주를 푸는 방법을 얻어냈다라고 했죠. 알고 보니 사제는 당신의 살에 도마뱀 알을 비벼 넣은 거고 대부분 체내에서 죽게 되는데 한 마리만 살아서 당신 내부를 갉아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도마뱀만 제거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의사는 간호사를 불러서 구토를 일으키는 약을 남자한테 주사를 해요. 당연히 남자는 심하게 토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는 빈 그릇에 토사물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의사는 남자가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서 미리 준비한 녹색 도마뱀을 빈 그릇에 몰래 집어넣었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당신 몸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보세요. 이제 부두교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가족도 있었어요. 기력이 빠진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재밌는 일이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식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죠. 일주일 만에 남자는 원래 몸무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퇴원했고 그 후로도 10년을 더 살았어요. 남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 그리고 남자를 구원해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두교 사제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남자의 무의식에 해답이 있었죠. 부두교 사제가 했던 암시를 자기 암시의 형태로 무의식에서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죽음에 가까워지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했던 극적인 암시를 무의식에서 사실로 받아들이자마자 이제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타인이 전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의식에서 받아들인 암시가 운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무의식의 여섯 가지 특징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무의식은 계속 반복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해외를 강타하고 있는 K-POP의 비밀은 훅송이 있어요. 후크송. 입에 착 달라붙는 후렴구가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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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돼요. 유튜브에서 46억 번 재생이 됐던 그 강남 스타일에서 강남 스타일이라는 단어는 총 15번 반복됩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에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도 총 12번 반복돼요. 이 두 곡의 후렴구를 언급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뇌리에 반드시 각인되고 영원하게 남게 만들고 싶다면 무한 반복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 자질, 능력 등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들려줘야겠죠. 횟수와 빈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의식은 옳고 그름, 뭐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토양과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토양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자라나게 되죠. 마늘을 심으면 마늘이 나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격언과 마찬가지죠. 문자 그대로 자신이 하는 말이 씨앗이 돼서 무의식이란 토양 속에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한 번 정도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씨앗을 심는 행위밖에 되지 않지만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물과 거름을 주는 것처럼 무의식에서 뿌리가 굵어지고 점점 더 거대하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의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성자도 될 수 있겠고 악마같이 행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안에 뿌려진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천태만상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씨앗이 처음에는 흙 속에 파묻혀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고부터는 토양을 뚫고 자신의 생명력을 뽐내는 것처럼 무의식에 뿌려진 생각은 처음에는 인식조차 되지 않겠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더 분명한 형태를 갖추게 되고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운명이라는 형태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이 일종의 씨앗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토양을 진심으로 아끼는 농부라면 잡스러운 씨앗 따위는 절대 뿌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최고의 품질의 씨앗만을 뿌릴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무의식이라는 토양을 아름답게 읽어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의식은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충격적이었던 한두 마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임에도 기억 속에 영원히 저장돼 버린 건그 말이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는 닭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린 저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아파트에는 살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근데 다행히 아내하고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줘서 기존의 생각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특정한 말이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사람은 단숨에 변할 수도 있어요. 무의식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감정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자기 암시 문장을 만들 때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단어들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일 때 감정이 고양되고 무의식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는 무의식은 이완 상태에서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NLP, 명상, 뇌호흡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심리치료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이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완이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본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호흡을 안정시키면 뇌파가 안정되죠.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의식작용이 좀 약해지면서 피암시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암시가 무의식에 더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최면 역시 사람을 이완 상태로 만들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완 연습이 저처럼 숙달돼 버린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뇌파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것을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황금 시간대를 활용해서 노력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라는 거는 이완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 기상 직후하고 저녁 취침 전이 무의식의 암시를 넣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꿈이나 목표, 자기 암시 구문 등을 듣기도 하고 말하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무의식에 더 영향을 줄수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의식은 모든 주어를 1인칭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의식이 모든 주어를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전부 실패했으면 좋겠어. 같은 생각과 이런 안 좋은 말들은 우선 나 자신한테 영향을 더 먼저 준다는 거죠. 어릴 때 날려봤던 그 부메랑 같은 거를 떠올려 보세요. 부메랑을 힘껏 던지면 하늘에서 큰 원을 그리면서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키보드 워리어로 빙의해서 타인들한테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주에 가까운 폭언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생각과 말도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시하면 당연히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할수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남을 축복하는 말도 결국 무의식에서는 주어를 1인칭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더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무의식에서는 내가 더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이로운 말을 의식적으로 건네게 됩니다. 모든 생각과 말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매일 꾸준하게 자기 암시를 한다면 인생이 놀랍도록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